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건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위닉스 인버터 건조기인데요. 이건 제가 딱 1년 전에 리뷰했던 제품의 24년형 모델입니다. 그때도 미니 건조기에선 대안이 별로 없기도 했고, 위닉스 자체가 워낙 소형 가전을 잘 만드는 회사라서 리뷰를 했었는데 24년형이 나오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딱 사용할 시기이긴 하죠. 여러분들이 궁금할 내용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격은 공홈에서는 41만 9천원이고 네이버 검색가 기준으로는 30만원대 초중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삼성 제습기가 40만원대였으니까 가격은 참 괜찮죠. 컬러는 제가 구매한 글램 화이트, 그리고 크림 블루, 새틴 그린, 코랄 베이지 총 4가지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 다른 색상들이 좀 애매한 색상 톤이라서 안 끌리더라고요. 공홈에서는 이 화이트 컬러를 구매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의 집에서만 이 화이트 컬러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이트가 덜 진리입니다. 어찌됐건 화이트가 진리예요. 저는 차도 화이트만 삽니다. 왜냐? 우리는 대기의 민족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은 네모반드 깔끔하고 전작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전 세대에는 도어가 투명해서 안쪽이 보였었는데 24년형은 도어 부분에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면서 안쪽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후기 보니까 안쪽이 잘 안 보여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건조가 잘 돼서 딱히 불편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세탁기나 건조기가 돌아가는 걸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디자인적인 요소를 빼면 굳이 안 보이게 만들 필요도 없진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계속 쓰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디자인이 뭔가 제가 쓰고 있는 팩트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사실 미니 건조기를 사는 건 가격도 가격이지만 공간 활용 때문이잖아요. 제품 사이즈는 가로 50.6cm, 높이 69.5cm, 두께 50.6cm 로 전세대와 동일하고, 일반적인 대형 건조기보다 확실히 작습니다. 거실, 다용도실, 방, 베란다 등 공간 제약 없이 설치해서 쓸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건조기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제습기를 돌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특히 수건 같은 거는 말린다고 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대용량은 아니지만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차이를 바로 느끼실 거예요. 설치 방법도 전세대랑 동일한데,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건조기를 놓은 다음 제품 뒤쪽에 배기 연결구를 홈에 끼워주고 전원을 연결하면 끝! 쉽죠? 유의하셔야 되는 건 무게가 20kg이니까 옮기기 전에 스트레칭 꼭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집이 너무 습해져서 불편하다라는 후기들이 좀 있는데 이건 조금 인정. 한번 돌리고 나면 습도가 확 올라가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뒤쪽 배기구로 수분이 날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창문 근처에 설치를 하시고 사용할 때 창문을 열어주시거나 사용하고 나서 환기만 잘 시켜주시면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창문 옆에 두고 쓰고 있는데 사용하면서 아우 너무 습해 불편해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니 건조기의 용량이 2에서 3kg 정도가 많은데 이 제품은 무려 4kg입니다. 제가 작년 제품도 써봤잖아요. 1, 2인 가구가 쓰기 딱 좋습니다. 무게로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일반 수건 기준 약 15장 정도 한 번에 건조가 가능합니다. 1인 가구라고 해도 수건, 속옷, 양말, 여기에 티셔츠까지 여름에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건조기를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건조기 드럼통은 크기도 크기지만 정수기, 직수관처럼 소재가 정말 중요한데요. 드럼통 소재는 전세대와 동일하게 오염이나 부식, 세균에 강한 스테인리스 소재라서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에요. 간혹 저가형 제품들 중에 내부 소재가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소재의 드럼통은 단추나 지퍼에 찍혀서 손상되기도 하고 정전기가 발생되기 쉬우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소재를 꼭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필터도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건조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부직포 형태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은 물로 세척해서 쓸 수 있는 반영구 마이크로 메쉬 필터를 사용해서 따로 유지비가 안 듭니다. 물론 유지비가 안 된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사용 후 바로바로 세척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조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디자인도 크기도 설치 방법도 전세대랑 거의 동일해서 아니 도대체 뭐가 바뀐 거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조기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모터가 변경됐습니다. 23년형은 일반 모터였지만 24년형은 고가형 건조기에서 사용하는 인버터 방식이 적용됐는데요. 동일한 스펙의 건조기여도 일반 모터
제품보다는 인버터 제품 효율성이 더 좋은 거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인버터 모터는 옷 상태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부드럽게 작동하면서 소음이 적은 반면 일반 모터는 일정한 속도로 쭉 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크고 소음과 진동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인버터형들의 단점이 가격이 살짝 비싸다는 건데 여러분 보이시죠? 작년 일반형 모델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인버터형을 안 살 이유가 없어요. 24년형이 나와서 아마 일반 모터 모델은 좀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24년형 사세요.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 제품은 한쪽으로만 회전을 했었는데 인버터 방식으로 바뀌면서 양방형 회전도 가능한데요. 상세 페이지에 주름이랑 구김을 최소화시켜준다고 써있긴 한데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고 작년 제품보다 건조가 끝났을 때 옷 엉킴이 좀 덜하긴 했어요. 저는 보통 의류나 양말은 표준 코스에서 새로 추가된 구김 방지 기능을 추가해서 돌리고 있는데요. 구김 방지 기능은 디스플레이에서 의류 케어 버튼을 3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제품은 살균 코스를 돌릴 때만 UVC 기능을 쓸 수가 있었는데 24년형은 표준 코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추가 방법은 살균 건조 버튼이랑 동작 멈춤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건조기 돌리면 옷이 줄어들고 상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드럼통 내부에 센서가 있어서 건조 시간부터 온도까지 알아서 조절해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표준 코스에는 처음에는 건조 시간이 2시간으로 표시가 되지만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고장난 게 아니라 내부 센서가 옷의 무게와 탈수 정도에 따라서 건조 시간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전 세대에도 있던 거긴 한데 특이했던 건 23년형은 툭 하면 시간이 늘어났었는데 24년형은 보통 2시간에 딱 맞춰서 끝나긴 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모터의 차이겠죠? 제가 저번 주에 입었던 가디건이랑 티셔츠들을 표준 코스로 돌린 건데 보이시죠? 소소하게 건조가 잘 됐어요. 솔직히 건조 끝나고 나서의 상태는 전세대나 24년형이나 다 마음에 들어서 비교할 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소음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측정했을 때 데시벨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작년 모델이랑 진동 소리는 거의 비슷한데 확실히 모터 소리가 더 작게 들리더라고요. 층간소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보다 훨씬 작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성능은 만족스럽지만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자동 문 열림 기능은 없어서 건조가 끝나면 꼭 손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 가격 생각하면 이 정도 기능 없을 수 있지 좀 아쉽다 하지만 더 아쉬운 게 있어요. 위닉스 전용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공기청정기, 제습기, 창문형 에어컨은 연동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끝나누기인가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건조기 돌리면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수건이랑 티셔츠 돌리고 나서 필터 상태인데 보이시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돌리면 먼지 양이 더 많아지니까 살짝 부족하게 넣으시거나 나눠서 돌리세요. 그리고 저는 속옷이랑 수건은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살균 건조 코스로 돌리고 있는데요. 표준 코스랑 살균 코스랑 뭐가 다른 거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공홈에서 상품 문의를 통해서 여쭤보니까 표준 코스보다 살균 코스가 더 높은 온도에서 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세균이 없어졌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표준 코스보다 확실히 더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긴 해요. 물론 표준 코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참고로 건조 용량은 수건만 돌렸을 때는 한 13장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혹시나 아이옷 전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옷이나 속옷 양말은 살균 코스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돌리신 다음에 건조대에 말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짜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건조기든 미니 건조기든 이 양모볼은 꼭 사서 써보세요. 건조 시간이 주는 건 아니지만 건조가 끝났을 때 옷의 엉킴이라든지 구김이 좀 덜하긴 합니다. 그리고 패브릭 퍼퓸도 여기에 살짝 뿌려서 넣어주시면 향기도 난답니다. 덜 마른 옷들만 따로 추가 건조를 할 수 있는데 표준 코스를 선택하고 의류 케어 버튼이랑 동작 버튼을 동시에 누른 다음 표준 코스 버튼으로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너무 만족했던 의류 케어 모드는 거의 매일 쓰고 있는데요. 바람으로 옷에 있는 먼지나 냄새를 털어주는 건데 입고 나갈 옷을 돌릴 때마다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청소는 끝이 없다고 하는 건가? 아무튼 스타일러가 없는 저는 아주 쏠쏠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자동차처럼 연식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럴 때 고민이 되는 건 신제품을 살 거냐, 가격이 떨어진 전세대를 살 거냐인데 위닉스 미니 건조기는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버터. 가격 때문에 그냥 전세대 살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 여러분 절대 혹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사세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